23만 2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 엄태준입니다. 지난 연말 중앙정부에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재난 피해에 맞서서 약 9조 3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현재 그 재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심 끝에 지난 1월 20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도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가동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중앙정부와 경기도 대응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지역 상황을 고려해서 시행정부와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추가적인 민생안정대책을 고민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맞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시름이 깊어진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우리 시 행정부와 시의회의 일치된 인식과 공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장기간 큰 피해를 입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휴업, 실직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휴업과 실직 등으로 일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소득 기준 제한 없이 한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2천형 공공일자리 뉴딜 사업을 100억 원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장기간의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 큰 피해를 감수하면서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맞춤형 피해 지원과는 별개로 행정명령의 정도와 그 기간에 따라서 2000시에서 추가로 30만 원에서 150만 원의 특별보상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도 등은 100만 원, 20주 이상 장기 영업이 금지된 고위험시설 5종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8주 이상 영업을 제한한 업종은 30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사실상 1년가량 영업 중단과 다름없이 피해를 입고 있는 여행업과 농촌 체험 관광 관련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1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긴급복지사업 등 취약계층 보호와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증액,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서 총 158억 원 규모의 추가 재정대책을 신속히 실행하겠습니다. 2021년도 본 예산에 이미 반영된 1985억 원의 서민경제 안정 관련 직접 예산을 포함하면 사업 규모가 2,143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원은 예비비 등을 조정해서 충당할 것입니다. 시의회와 함께 2월 임시회에서 긴급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최대한 서둘러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시의 이번 대책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이 위기 상황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큰 버팀목으로 작용할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경기도 지원 대책에 이어서 이천시가 이번에 추가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은 장기간의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한 것이고 현재의 방역 상황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으로 이천시 대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 백신이 접종되고 방역 상황이 나아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 보다 폭넓은 지원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것이고 꼭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부디 힘드시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히 지켜주시고 서로 응원하고 배려하면서 사랑과 연대의 힘으로 위기를 함께 이겨내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식당에 가실 때에는 080 전화를 꼭 누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